고성군 원암리에서 고성산불은 시작됐죠. 한전 전신주 개폐기에서 뛴 불꽃이 나무에 옮겨 붙으면서 대형 산불로 번진 것이죠.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산불이 남긴 상처는 나무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산불 발화 지점으로부터 1km, 피해가 가장 컸던 원암리. 외관이 독특한 이 댁도 산불로 새로 지은 집이랍니다. 아, 70대 노부부가 집주인이시군요. 아이고, 추운 겨울인데 마당에 할 일이 있나 봅니다. 잘라주고. 오케이. 또 잘라주겠다. 소나무 전지를 직접 하시는데요. 사실 고성 산불 때 많이 탔던 소나무라죠. 그래도 죽는 줄 알았더니 글쎄, 이렇게 그렇구나. 살아났으니 얼마나 고마워. 내가 엄청 사랑하는 건데 이게 내 사랑 때문에 살아난 거야 이게. 나를 더 많이 사랑해야지. 나무를 더 사랑하면 어쩌나. 그래도 주변에서는 살지 못할 거라고 배워버리라고 했지만 정성으로 살려낸 것이죠. 잘 갖고야 잘 크는 거예요. 순이 전부 노랫됐었어요. 그랬는데 소를 옮겨 심을 때 막걸리가 좋대요. 막걸리를 세 네 마리 사다가 이것도 한 마리를 주고 저기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파고 나서 이제 막걸리를 붓고 또 이제 줄어들면 또 붓고 해가지고 이게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이게 살았어요. 내 얼마나 참 아주 이 사람하고 존경스러운지 몰라. 걔도 그 공 들인 것만큼 살아났으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예. 산불에 타고도 다시 살아난 소나무. 생명력이 참 대단합니다. 울산 바위가 병풍처럼 원암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홍성년 건축가가 설계한 집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마치 그 울산바위 봉우리, 설악산 봉우리처럼 리드미컬한데요, 지붕 라인이. 그 울산바위의 모습을 건물에도 좀 투영하고 싶어서 약간, 네. 봉우리가 하나, 둘, 셋. 예, 예, 예. 정말 지붕이 울산바위를 닮았네요. 산불로 집을 잃은 분들, 과연 어떤 건축 자재로 집을 지었을까요? 이게 지금 그러면 내부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인 거죠? 네, 콘크리트. 그러니까 원래 살고 계시던 집은 그러면? 원래 옛날 주택은, 나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네, 마감했는데. 콘크리트는 아니고, 예, 나무 집이었죠. 근데 이제 화재 이후에는 또 네네. 콘크리트로 하셨겠네요, 당연히. 네네. 무서웠어. 네, 그렇죠, 좋아. 그건 뭐, 누구나. 처음에 뵀을 때. 뭐 또 다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네네네. 그래도 콘크리트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네. 안전성을 위해서 또 콘크리트 했고. 불나는 거는 네. 무조건 안 된다. 20여 년 전 부부가 고성에 시골 농가 주택을 마련한 거는 남편분의 심장 수술 때문이었답니다. 사실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97년도에 제가 협심증으로 조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공기 좋은 데서 조금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마련한 계기가 됐죠. 이 집을 계약하고는 내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이 잘 안 따라 내려오잖아요. 근데 나는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집을 사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준 고마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 산불로 목조 주택이었던 집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인생 마지막 집을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산불이 겁나서 콘크리트 골조에 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지은 인생 마지막 집. 집을 한번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네.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에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오. 와. 아니, 저는 바깥에 이게 다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천정을 이렇게 높게 했네요. 경사 지붕으로 설계해 거실 층고를 높였고요. 높은 곳에 낸 천장을 통해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는군요. 특히 전에 살던 농가 주택이 추워서 단열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죠. 이게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깥에는 이제 벽돌과 콘크리트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유독 이렇게 나무를 많이 또 사용해서 마감을 하셨는지. 이게 다 지금 나무잖아요. 자연나무. 네네네네네. 그러게요. 거실 벽면은 물론 천장까지 자작나무로 마감을 했네요. 근데 요즘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 자작나무를 많이 좋아하시고. 아, 두 분도 또 좋아하시고. 네, 저희도, 네, 저희도 또 이걸 좋아하고 해서 네. 요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뉴 스타일이라고 그럴까. 예, 자작나무를 많이 예, 하는데 해놓고 보니까 엄청 좋아요. 예. 일단 콘크리트로 불로부터 좀 커버가 되니까 네. 집 안에는 또 연배도 있으시고 온화하게 편안하고 네, 따뜻한 느낌으로 또 한옥 좋아하신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마루들이 이런 걸 깔았어요. 네. 항상 네. 부엌에서 일하면서 밖이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좋잖아요. 또 산이 보여서 너무 좋아요. 네, 주방 풍광이 일품이네요. 설날을 앞두고 부부가 나란히 앉아 만두를 빚습니다. 설 때면 다 했는데. 맞아요. 강원도 남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 부엌일을. 꽁만 됐다 꽁만두. 잘하세요. 어머나 이상하게 뜨면 되네. 아유 얼마 이뻐.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봅니다. 이거는 우리 저 개성식 만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해서 먹었어요. 개성서 태어났어요. 개성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50년생이니까 50년 6월 14일 6월 14일 생인데 25일이 전쟁 났잖아요. 그 어린애를 데리고 나오시느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냐. 남편의 협심증 수술 후 아내는 음식에 신경을 많이 썼다죠. 네, 담백한 개성만두 완성됐네요. 잘 먹겠습니다. 어디 맛있나 한번 잡숴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물이 구수하네. 만두국 맛은 어떤가요? 내가 직접 빚은 거라 더 맛있네. 고성에 내려올 당시 남편의 건강은 위중했답니다. 국내에서는 위험하다 하여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죠. 관상동맥 수술을 받은 지 20년 심장약을 복용하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수술하고도 안 좋아가지고 뭐 재수술하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지금까지 전혀 뭐 어떤 스트라이크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온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나지막하게 펼쳐진 단층집은 주변 풍광도 참 잘 어울리는데요. 부부가 지내는 본체하고 손님을 위한 별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체가 모던했다면은 별채는 한옥 분위기군요. 미닫이 문으로 공간이 독립되기도 또 확장되기도 합니다. 별채의 진짜 매력이 공개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열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열려요? 네. 와. 폴딩도. 네네네. 와, 제작 폴딩도인데요? 오, 이렇게 하니까 훨씬 개방적이에요. 폴딩 도어를 열면 바깥 풍경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산불로 집이 불타고 고성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기억
이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큰 화재가 났는데 보통은 아, 나 여기 정이 떨어져서 내가 다른 데 갈 거야 하시는데 다시 또 여기에서 네, 정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네. 딱 자리를 또 다시 잡으셨는데 사실은 불 나고 난 이후에 다시 여기 철수를 하려고 그랬어. 서울 그러니까. 아, 당연히 저 같으면 예예 네. 예, 올라가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을 굳혔는데 아프다가도 예, 예. 여기만 내려오면은 아, 안 진짜요? 아프대요. 아, 여기랑 또 맞으시네요. 네, 네 며칠 있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 네, 네. 안 아프다 그래서. 그래서 더더군다나 네, 여기를 네. 더 떠나실 수는 없는 네, 지금 네, 그런 네. 상황이겠네요. 회복의 시간을 여기서 가지신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네, 수술하고도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건강해져서 또 시골에 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아, 건강해진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끔 또 산불은 났지만은, 그렇죠. 또 계기로 전화해보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 좋게 생각을 해야죠. 직접 또 이 일에 의뢰를 받았을 때, 받으셨을 때, 다른 건축하고는 완전히 확인이 달랐을 것 같으세요. 집을 설계를 할 때, 계속 제가 이제, 제가 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아버님이라면 그렇죠. 어떨까? 예, 예. 어머님이라면 어떨까? 예, 예.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그게 제일 첫 번째 컸습니다. 네네네. 불탄 집의 의미를 알기에 부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설계했답니다. 며칠 새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차 한잔 합시다. 해도 났는데 차 한잔 합시다. 멀지 않아 봄이 오면 마당에 꽃들이 아이고. 피어나겠죠? 해가 미치고 너무 좋네요. 여기서 당신 원래 퇴마를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 걸. 이런 게 내 로망이었지. 좋네 뭐.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이 새로 졌으니까 오래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집에서.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쉽지. 고성 산불로 다시 지은 인생 마지막 집에 조금씩 조금씩 부부의 시간이 쌓여갑니다. 혼자 가지고 있다고 재미가 더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누면 즐거워지는 거죠. 11가족이 같이 쓰는 집이에요. 집 한 채를 같이 공유하는 일종의 공유 별장.